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야, 조회수가 진짜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합병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오늘은 치킨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국과 중국의 국가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 국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립하는 국가 이념을 가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보장되는 자유권들이 중국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연재라는 중국 분열 가상 시나리오라든가 한국 몰락 가상 시나리오 같은 사회의 어떤 현상을 희화하며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될 거고요,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당히 문화 검열과 인터넷 검열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검열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세발 피입니다. 당장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중국에서 안되고요, 천안문 사태와 같은 중국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는 검색어도 검색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인플루언서,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모조리 망하게 되죠. 애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요? 못하지. 오히려 감옥을 안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걸요? 또 10대 분들은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를 하는 셧다운제가 중국에서는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상당히 규제가 빡빡하더라고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아예 게임을 못하고요, 금요일, 주말, 공휴일 중 오후 8시에서 9시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또 게임업체로서는 크나큰 피해를 보겠죠. 또 종교의 자유도 크게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심신수련법 중 하나인 팔연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사례를 보면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형벌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때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고문이 이루어진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들에게 무자비한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사형 제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가 해산될 거고 한국의 무수한 정당들도 전부 다 해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의해 또 다른 파벌이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할 거고요, 이는 그대로 한국인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이어지겠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중국 내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모든 문화, 역사를 없애려고 할 텐데요, 중국이 현재 자행하고 있는 티베트나 위구르에 대한 탄압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사가 모두 중국사에 편입이 될 거고요, 한국의 모든 문화가 부정이 될 겁니다. 당장 한국어도 사용 금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간대도 중국 시각에 맞춰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모조리 중국에 편입이 될 텐데 현재 한국의 문화 수준은 세계 문화를 선호하는 탑10 안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거든요. 독재 국가에서는 절대로 문화 발전은 못합니다. 근데 중국 땅이 되어버렸으니 한국의 문화는 급속도로 후퇴를 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문화 검열을 발맞추어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보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요? 오징어 게임도 아마 나오지 못했을걸요? 이번엔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선 게 좀 많습니다. 조선, 중공업, 화학, 반도체, IT 등 중국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분야들이 많은데 이 기술력을 몽땅 다 흡수해서 자국 내 중국 업체에 나눠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의 모든 기술력을 흡수해버리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요, 또 막대한 자국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또 기술력 또 좋은 제품이 나올 테니까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국을 일종의 경제기술 특구로 지정을 해놔서 각종 기술과 경제개발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6위에 달하는 국군도 흡수하게 되어버릴 텐데 문제는 한국군에 미군의 무기가 많거든요. 중국으로서는 고맙죠. 그래서 어쩌면 중국의 군사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전부 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합류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후술할 것처럼 한국의 반중 감정이 상당히 높은 분을 해산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규제와 제재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할 텐데요, 당장 대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하려고 할 거고요, 일반인들도 한중 합방 전까지 무수하게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저 같아도 탈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통계자료인데요,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상당히 높죠. 어찌 보면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서 중국을 욕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반중 감정이 높은 나라가 중국에 합병이 되어버리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마 한국 내에서 무장단체가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만 위구르의 사례처럼 중국 한족을 끊임없이 한반도 내로 이주를 시켜서 한민족을 소멸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의해 합병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북한도 중국에 의해 합병이 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북한보다 한국의 국력이 훨씬 센데 북한이 살아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설령 북한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중국에 둘러싸인 위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도 중국에 의해 합병이 될 텐데요. 한반도 전체가 중국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민족 국가들이 완전히 한족에게 합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한중 합병이 되어버리면 외교적인 상황도 많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이 전부 다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중 패권 분쟁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인데요. 이게 중국에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전략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일본이 국방군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일본이 미중 패권 분쟁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을 어떻게든 보통국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사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의 군사력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 7함대의 엄청난 해군력 강화를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를 점령함에 따라 동해와 남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도까지 가지게 되니까 동해에 대한 제해권도 공고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남해안 섬이나 울릉도에 군항을 지를 가능성이 클 거고요. 또 중폭미사일과 같은 대한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중합방을 기점으로 전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항상 전쟁은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해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막상 쭉 적어보니까 중국을 욕하는 영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국이 중국의 땅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